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그거 못 느끼겠습니까? 느낍니다. 뭐 느끼시겠죠? 예. 여기 계신 정청래한테 미안합니다 형님 정청래라고 해서 정청래 의원님한테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빌리버 스탄다하고 진짜 팬 우리 김강진 의원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거도 우리 당의 의원들은 이 정도는 한다. 이걸 부산 시민들이 영도 주민들이 알기 시작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 지역 국민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야 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. 정치가 우리 삶을 바꿔내야 정치인 것입니다. 그 정치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이웃 김비호가 이 앞에 있습니다.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.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우리가 갖고 있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. 공천이 탈락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울었습니다. 그 눈물을 보고 저도 울었습니다. 그런데 저를 위해서 가장 크게 울어준 사람이 부산 백스코에서의 김비호였습니다. 김비호의 눈물을 보면서 다시 저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.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서 제가 비호에게 전화했습니다. 그만 울어라 그랬더니 형님 저 후보 사퇴할까 봐요. 형님도 못 나가는데 제가 꼭 나가서야 되겠습니까? 내가 네 선대위원장 맡아줄게. 열심히 뛰어서 꼭 당선되도록 해라. 부산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별로 힘이 없어요. 대통령이 부당한 것을 시키더라도 버티지를 못하고 견디질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. 저는 그런 분이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가 될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분이 부산 영도에 와서는 큰소리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김비호의 기계로서 능히 꺾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청래와 김비호가 김비호와 정청래가 힘을 합쳐 싸운다면 넘지 못할 벽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. 김비호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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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